국방부가 강원도 접경 지역과 상생을 위해 장병 특식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.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사업은 군 장병 한 명당 13,000원을 한 달에 한 번 군 주둔 지역 식당이나 배달을 통해 지역 음식을 소비하는 사업입니다.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세부 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며 강원도에는 8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